오늘은요, 김밥에 보름에 했던 나물 무시래기하고 무말랭이 무쳐놓은 거 하고요. 오늘 간단하게 김밥을 한번 말아볼게요. 살짝 깎아줄게요. 기름이 없어야 기포가 안 생겨요. 불은 약한 불에 은은하게 부칠게요. 다 됐네요. 밥을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해야 김밥을 말았을 때 맛있어요. 무말랭이는 물기를 꼭 짜주세요. 이거 말대요. 이거 말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. 이렇게 여기 김 출발한 시점 있죠? 요 앞에 있죠? 여기가 여기 지금 끝에 다이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돼요. 김밥을 말고 이음새 부분을 아래에 두어야 밥에 섰기 때문에 김밥이 터지지 않고 잘 붙어요. 참기름은요, 요 위에만 발라줄 거예요. 밑에 이음새에다 발라주시면 다 터져버려요.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. 담백하고 아삭아삭하니 진짜 맛있네요. 꼭 한번 해 먹어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릴게요.